키아 K9. 아, 이거를 좀 이렇게 일자로였으면은 어땠을까? 일자로였으면은 약간 렉서스스럽게 이건 좀 더 굵게 가고 얘 크롬은 없애버리고 아, 크롬이 좀 싼마이스럽게 만들어놨지. 크롬이 망쳐놨지. 이 개 같은 거, 아, 진짜. 크롬이 망쳐놨어요. 이걸 그냥 좀 기아마크 좀 크게 만들고. K9. 렌즈 한번 깎아주고. 여기도 죄다 크롬이야. 아, 그 외에 이제 안에 인테리어. 예. 아, 여기도 무광에라 크롬으로 했어야지. 아, 좀, 이렇게. 아니, 이제 피아노 블랙으로. 액춘 들어가 있고요. 액춘 들어가면 좋지. JBL 사운드라 보면 돼. 예, 8인치고요. 그 외에는 그냥 K7이야. 예, 이 맵이 여기 들어가 있네, 여기. 예. 업데이트. DVD가 돼요. DVD 액춘. 예, 뭐 시트 뭐 이거 예 옆에 이제 사이드 그 시트도 조절 가능하고요. 예 기아 에쿠스지 뭐 이쪽은 아, 좀 작아요. 이게 좀 크게 만들지 좀. 예 커야 돼 이런 거는. 예 억스 USB 있고요. 예, 뭔가 K7스러워 뭔가. 예 기아봉 쩔고요. 예. 뭔가 K7스러워. 아이나비, 예. G500 달아드렸어요. Z500이지. 예. 전면 디자인 멋있고. 난 뭐 이거 산다면 나는 뭐 아이트론스로 가고 싶어. 더 멋있는 것 같아, 아이트론스가. 시큐리티 방정 맞고. 예. Z5000 달아드렸습니다. Z5000 플러스. 뭐냐. 2배 저장, 2배 녹화, IPS 패널 적용. 뭐, 딴 건 없고, 이제 펌웨어가 완성됐고, 펌웨어가 없어요. 예, 완성되어 있고, 예, ASI가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. 예. Z5000 후속인데, 뭐, 달라진 거 없어. 똑같아. 박스가 좀 바뀌었다 그럴까? 예, AS 기한 늘어났고. 어차피 뭐, 이거 플러스가 아니더라도 5000도 이게 펌웨어로 이기링이 다 먹는 거로 알고 있어요.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와서 보면 되는 거고. 이제 펌웨어가 이제 돼 있고. 예. 뭐 최신 업데이트는 해놓고 팔았습니다. 예. 켜지죠? 예. 껐을 때, 뭐 주차 녹화 되나 확인해보고. 주차 녹화 확인해보고. 되나 확인해보고, 주차 녹화. 주차놓고로 빠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. 키는 오프 상태고요. 주차놓고로 빠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주차놓고가 되나 안 되나. 이게 돼야 돼. 이게 안 되면 빵점이야. 이게 돼야 돼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자체 이제 불이 이제 시큐리티가 껌뻑. 예. 깜빡깜빡거립니다. 깜빡깜빡. 이렇게. 이렇게 달아드렸어요, 이렇게. 보일 듯 말 듯. 이렇게. 보일 듯 말 듯. 이렇게. 예, 아날로그 시계가 무척 마음에 안 듭니다. 예. 옛날에 그거 있잖아, 뻘겋게 생긴 거 있잖아, 그거 그 시계, 그게 죽이지. 이 아날로그 시계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. 핸들도 마음에 안 들고, 영 마음에 안 들어요, 핸들. 그냥 오로지 기아봉. 차는 에쿠스야.
난 깨달았다. 에코스로 갈란다. 이 차 가격이 또 되게 싸. 똥값이 똥값이 똥값이야 완전히. 와, 응? 한 2천만 원 정도, 그 다음에 이제 한 1800에서 2천만 원 사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. 좋은데? 응? 어, 트위터가 꺾여 있어요. 트위터가, 어? 야, 트위터 꺾여 있어. 와, 트위터 꺾여 있어. 좋아. 미드가 달려 있고, 트위터 달려 있고. 사운드는 죽이겠는데. 예, 주행 중 DMB 시청은 불법입니다. 개조하면, 캔슐 와서 개조하면 이거, 개조한 사람 벌금 냅니다. 만든 자도 벌금 내고요. 그런 거 하면 안 돼. 골로 갑니다. 예. 손 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해드렸어요. 캡테를 감아드렸고, 이거 또 한번 감아드리고. 이런 잡소리 안 나? 뭐 테이프를 다 감냐? 쫙 감으면 뭐 잡소리가 안 나냐?